야, 뭐가, 응? 시뮬레이션이 페일드가 됐는데. 오브젝트 레퍼런스가 없다는 거는 그럴 수 있어.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예. 네. 강의 범람에서 게임을 진행, 도시 생긴 거 봐요.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까? 필요할지도? 오랫동안 곤디를 만들었는데 손댈 수가 없어. 일단 홍수. 와, 좋습니다. 인구가 17만. 그러니까 도시를 애정을 담아서 다 키워놨는데 예쁘게 키워놨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홍수가 났대. 아, 옆에 왼쪽에 오류 없이 하얗게 뜨는 멋. 에? 이러면은 구독을 안 하고 들어온 건물들과 도로들이 없어지게 돼 있죠. 에셋을 많이 사용하셔서 정든 도시를 제가 플레이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물이 넘친다니까. 아, 보세요. 물이 많은 것 같아가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땅도 내렸는데 물좀 담으라고. 그런데도 넘치네. 이건 제 해결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해결책 어렵지 않아요. 을지문덕, 예, 창구님 유화 쳐주시고요. 일단 이게 도시를 고쳐드립니다 하는데 도시를 고치진 못하겠고요. 일단 이분은 그 보시다시피 물이 넘쳐서 도시를 지금껏 예쁘게 만들어 놓고 한 도시를 망치게 생겼어요. 그래서 플레이를 못 하시겠대. 아,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얼마나 힘들게 하셨을 거야. 보면은, 아, 물론 이제 지금 막 도로 끊기고 한 거는 저는 이렇게 플레이를 하지만은 이 도시의 주인장, 원래 시장님은 모든 도로와 에셋이 다 활성화가 돼 있는, 로딩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물만 빼주고 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홍수가 문제인데, 와, 참 도시 예쁘게 만들었어. 이런 것도 있고, 중간에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들어올 때. 동그란 거는 과하지 않게 세 겹 딱 만들고, 바로 바둑판. 바로 바둑판. 그리고 강을 건너는, 비스듬하게 건너는 다리들. 아, 참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죠. 효과를 보지 못하시고 그 물에 잠겨버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해결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이 이렇게 지금 도시가 이렇게 로딩이 안 되는 거는 에셋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드를 쓰신다는 거예요. 모드를 쓰신다면은 무제한 지형 편집 모드, 엑스트라 랜드스케이핑 툴 모드를 사용을 하신 다음에 켜신 다음에 물 수원 배치. 지금 보시면은 수원이 없어요. 여기 있네. 해밀튼 힐스에도 만들어 놓으셨네. 이거 해놓으셨으면서 이거 할줄 아시는데. 약간 그 이거 사용법 다 아시는데 참. 그러니까 이 물은 이제 여기, 응? 이 수원 하나 있는데, 원래 있는 거. 이거 갖고 지금 다 버티고 있는 물인데, 하필, 어? 뭐 많이 물을 뱉어가지고. 수원 배치 하면 이제 오른쪽에, 왼쪽에 물 생성량 있죠? 이게 뭐 슬라이드 내리면은 이게 도넛이 작아지고, 하면 커지고 그런 거예요. 작아지고, 커지고. 이제 강이 문제니까 여기다가 하나 클릭을 해줍니다. 아니다, 요 상류쯤에다 뭐 사이즈가 사이즈니까 한요 정도 해가지고 하나 그리고 여기쯤에다가 는 일단 필요 없을 것 같아. 일단 얘부터 해봐. 하나만 놔둬. 일단 클릭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여기서 마우스 클릭을 한 채로 드래그, 위로 드래그, 아래로 드래그 하면은 물이 보이잖아요. 물 수위가 보이잖아요. 예상 수위가. 와, 이 정도면은 그 도시가 완전 쓰나미 잠기는 건데, 이 정도면은 도시가 물에 잠기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일이 아니죠. 물론 여러분,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바랄 일일 거예요. 그러나 이 도시 주인장은 바라지 않겠죠. 쭉 내립니다. 적당한 수위까지 내려요.
적당한 수위까지 넘치지 않을 정도까지 싹 응? 아래쪽도 싹 보시면서 싹 이 정도가 좋겠다. 이 정도가 이 정도면은 평화롭게 게임할 수 있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저 시간을 흘려주면 넘치는 물을 빨아들입니다. 이 수원이 이 수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물을 내뿜기만 하는 게 아니야. 넘치는 물은 빨아들여요. 그 뭐, 응?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응? 취수장? 이거는 인간의 방법이다. 취수장은 인간의 방법이다. 우리는 신이죠. 게임을 하는 순간은. 신의 방법은 이것이다. 모드를 사용, 응? 구독하고 활성화를 해놓으셨으면은 이런 걸 좀 사용하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여기서 많이 나오니까 역류하죠? 역류하죠? 여기다 또 하나 놓겠습니다. 여기쯤에다가 놓고 여기도 수위를 대충 이 정도? 대충 강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끔 놓고요. 플레이. 시간 좀 빠르게 흘려볼까? 쭉 내려가죠. 해수면 높이 초기화는 이펙트가 없으니까 보는 맛이 있어야죠. 빨아들이는 맛. 와 이거지. 저 뒤에서 빨아들이고 여기서 빨아들이고 이 쭈아파는 응? 이 석션 진공 포장. 여러분 그 이제 겨울 다 가죠. 이제 봄 오죠. 겨울 이불 다 이제 장롱에 넣어야 되는데 냉장고가 아니라 장롱에 넣어야 되는데 응? 진공 포장 해갖고 넣어야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시잖아요. 비닐백 해가지고 진공 청소기를 빡 빨아 들어가지고 아니면은 그 전용 포장 그거 해가지고 밸브 열면 축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 아시잖아. 그거야 지금. 그거예요. 지금 도시로 흘러갔던 물들이 전부 회수되는 모습. 회수되는 모습. 강물 마르지 않습니다. 적당한 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죠. 너무 편안한 뷰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바다에서도 물이 들어오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죠. 일단 도시가 이제 평화로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요. 모드를 일단 쓰신다면은 이렇게 편리한 또 생활을 영위하실 수가 있다는 거 또 알려드리고 싶고 쓰레기장에 있는 물도 싹 빨려 들어갑니다. 물 흐름이 이상한 것 같은데 잠깐 빨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왜냐면 지금 왼쪽에 이제 바다가 있는데 그쪽에 물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강인데 참 그렇습니다. 그동안 바다로 물이 너무 많이 모인 거야. 역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물 흐름 뭐 일로 흐르는데 당연히 여기에 빨아들이니까 흐르는데 정 그렇다면 뭐 군데군데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좋죠. 여기 이런데 놓고 강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정도 신의 힘을 즐기세요. 맞아요. 댐을 만들어서 그 댐 뒤에다가 이거 수원을 배치해갖고 적절한 수위까지 딱 해놓으면은 아, 그 또한 아주 고효율의 댐을 만들 수 있는 뭐랄까 또 팁이 되겠고요. 이게 뭐 모드 쓰시면 이 시티즈 스카일라인 게임은 모드가 다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나미도 막을 수 있어. 어?
아이디어 하나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각이다. 아, 바로 물이 부족. 얘 뭐야? 얘는 왜 이러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뭐 잠깐 이러다 말겠죠. 이거는 또 수원이 있다 보니까 또 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 수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얘가 살짝 낫네요. 얘가 그 정도로. 다시 올라옵니다. 잠깐 이게 물이 확 빠졌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니까 이제 뭐 강이 방향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면은 뭐 여기 끄면 되고요. 삭제하는 거는 그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이고요. 설치는 왼쪽 클릭, 삭제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이거는 저기서 알려드렸죠. 모드 속 영상에서. 그래요. 뭐 도시는 뭐 물 부족하대요. 다시 취수장해가지고 끌어들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그거 같은데 그 에셋 쓰신 것 같아요. 모드라든지 에셋 무슨 물 많이 해주는 에셋 쓰신 것 같은데 구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일어난 거고 이분이 원래 원하셨던 모습 도시의 모습 이것이죠. 원래 물 없는 도시, 홍수 없는 도시, 랜드스케이핑 툴 무제한 지형 편집으로 이뤄낼 수 있다. 유바.